네, 이영식님 반갑습니다. 자,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하락한 추세를 강하게 돌려냈고, 30분 봄에도 좀 저항권이라서 좀 밀리고 있고, 역추세 들어가니 후달리고, 그죠? 매도 때렸던 거 청산하고, 매수로 들어갔는데, 치고 올라가야 성공하는 상황인데, 조금 밀려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이 반등하고 있거든요. 미국 선물이 반등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조금 참고를 했고요. 자, 박스권 매매 지지하니까 매수했고, 저항권에서 매도했는데 올라타니까 손절했고요. 94달러 손실 중입니다. 94달러 여기 또 지금 손실 중인데, 올라가면 뭐 금방 만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30분 봉에도 나와있지만, 일단 좀, 돌아서고 있는데 저항권이에요. 여기를 좀 이렇게 딱 목표치를 봐도 목표치만큼 오고 난 다음에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돌려냈는데, 한 번 더 치고 가야지 밑으로 좀 푹 빠지면 좀 시원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아님은 이거 뭔가 싶으세요? 이거 해외 선물이에요.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아까 여기서 매도 때렸잖아. 근데 역추세니까 쫄아서 많이 못 들고 있어. 요차면 치고 올라가거든. 여기만큼 목표치 나왔으니까 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당하게 경상도 말로 시르다가 푹 치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뭐 추세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충분히 기다려야 되는데 매수 포인트로는 여기 정도 이렇게 조정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평선 올라오니까 여기 정도 와야 딱 사 들어가면 완벽한데 못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다면 물량도 조금 뭐 풀로 다섯 개 다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 상방형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있다 싶어서 상방형 배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되게 피곤해요. 올라갑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뭔가 하면요, 매매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아마 호중이는 느낄 텐데 자기가 포지션을 딱 가지고 있는데 왠지 불안불안한 마음이 드는 자리가 있고요, 그냥 별 부담 없는 자리가 있는데요, 역추세 들어가면 되게 불안해요. 매매를 많이 해본 사람은. 역추세가 뭔가 하면요, 이렇게 상승 전환했잖아요. 5분봉이거든요. 이렇게 상승 전환했는데 밑으로 빠질 수 있어서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불안하다고 여기서 매도 때리고 있으면 조금만 흔들하면 불안한데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매수 방향으로 들어가면요, 좀 밀려도 이런 데서 지지한다 싶으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편안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못 넘어가는 이유는 여기 보면 30분 봉에 보면 여기 60일의 저항선이기도 하고 여기 무너졌던 자리, 여기 무너졌던 자리니까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뚫을 것 같네요. 일단 아까 70달러 700달러 벌고 있다 토해냈다. 여기서 매도 때렸다가 매도 했다가 푹 올라갈 때 팍 잽싸게 끊었지. 잽싸게 안 끊었으면 많이 토해내는데 끝난 거 아니거든요. 다시 플러스 전환 됐습니다. 흔들흔들 하네. 아유.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흔들흔들하면 매도 안 돼요. 매도 주문이 흔들흔들하면 끌려나가면 됩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던졌는데 부응 가죠. 뭐 오늘 재수 들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많이 벌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잘 해나가겠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죠? 크게 안 읽다 보면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하면 기회가 안 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선물은 그래요. 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원찮아. 아무래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6달러 벌었다. 1당이 안 나오네. 6천원 벌었어요. 이게 치고 갈 것이냐, 좀 늘려줄 것이냐, 그렇죠? 애매한데요. 애매합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올라가면 안 되는데. 보중이는 알고 있겠지만 이게 자꾸 걸리는 거지. 여기. 탁 무너지고 올라왔다 그대로 꼬꾸라졌으니까 여기를 붕붕붕 치고 간다? 조금 늘렸다가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거든.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늘렸다 가는 게좀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일단. 치고 가면 어쩔 수 없죠. 손절해야죠.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못 넘어가거든. 넘어가야 되거든요. 못 넘어가면 밑에 꼬꾸라집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넘어가야 돼요. 못 넘어가죠. 꼬꾸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강하게 가긴 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강하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쭉 올라가야 돼요. 근데 카타가 핑 밀려오죠. 밑으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좀 떨리니까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좀 떨리니까 뚫리면 매수 주문이 접수되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엄청난 공방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여기에서 이기는 쪽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조정받네요. 그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말아 올립니다. 이렇게 말아 올리면 크게 가는 거예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던졌나 하면요. 이거 봐봐, 이거. 그쵸? 이런 거 영향이 좀 있거든요. 이거 나스닥 선물이거든요. 다운은 안 들어가는데 나스닥은 확 꼬꾸라집니다. 그러면 아유 또 무서워서 못 들고 가지. 올라가네. 아, 들고 가야 돼. 자, 뭐 그래 쫄아서 그렇게 하냐 싶습니까? 안 깨지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안 깨지는 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제가 승률이 13승 1패라서 여러분들 뭐 어떨지 몰라서 그렇겠지만 다른 선물 매매하는 애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깨지는?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 박살 안 나고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게. 1패 며칠 전에 안 했지. 1패 했는데 그 다음날 그거보다 더 벌었어. 1460달러 1패인데 그 다음날 1820달러니까 더 벌었어 지금. 13승 1패입니다. 야 호중아 13승 1패면 양호한 거 아니냐? 참. 양호 정도가 아니지. 호두까기인가 걔 가봐 맨날 천만씩 꼴고 있어. 돈이 안 불어 좀체. 그렇게 슈퍼챗 50만원씩 쏴주고 그렇게 많이 쏴주는데도 다 꼬라박아 다 꼬라박아. 왜 안되는 줄 아냐 걔가? 걔는 이런데 매도 때려 매도. 그까진 좋은데 이렇게 올라가면 끝까지 들고 가. 그러니까 안 되지. 딱 인정하고 손절 빨리 해야 되는데 끝까지 들고 가. 끝까지. 그래 오링 난다. 오링. 여기를 아까 그렇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뚫고 올라가면 크게 올라간다고요. 그죠? 위로 강추하다 핏 밀렸는데 그럼 밑으로 꼬꾸라져야 되는데 안 꼬꾸라지고 말아 올리죠? 나 죽지 않겠어. 더 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40달러가 이제 딱 버티고 있습니다. 라운드 넘버라 해서 그죠? 선물이라든지 이런 지수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매매할 때는 끝자리 공이
밑에 받치고 있으면 지지, 위에 있으면 저항 역할을 많이 해요. 나 밀린다. 걔들 정신이 있는가 몰라. 그러니까 뭐 좋다고 그게 많이 쏴준가 몰라. 홍보용이지, 홍보용. 한 몇백 그냥 쏴주면서 지 이름을 그 보고 있는 시청자들한테 알리는 거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일단 3방향이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338달러. 오늘 되게 힘드네요. 몸이. 좀 무리할 필요 없거든요. 그죠?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호중아, 희영이 좀 이따 꿀팁 하나 또 가르쳐 줄게. 그 상황 나온 꿀팁 가르쳐 줄게. 들어간다. 확실히 컨디션 안 좋아요. 삽질 잡고 하네요. 미리 예측 매도하면 하는 거지. 라운드 넘버니까 좀 쉽게 못 올라가고 조금 비실비실하지 않을까. 그럼 난 많이 먹고 싶은 생각도 없거든. 스캘핑으로 딱 끊고 놀라고 지금 매도 들어갔는데 별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정석 아니에요. 들고 올라와서 지금부터 들어가야죠.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조금 조정 받고 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38.54죠. 여기 지금 1.5포인트 올랐어요. 여기 조정 150픽. 좀 조정 좀 받아야지. 가다가 조정 받고 왔다 갔다 조정하다가 또 올라가고 한 방에 붕붕붕붕붕 가.
할 만큼 좋은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오일이, 그죠? 쉽게 말해서 여기 일봉을 보면요, 41달러와 조금 넓게는 38달러 정도의 박스권. 그 이전에는 40달러와 41달러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계속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제 봉쇄 조치 다시 일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자꾸 확산되고 있고 라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하방에 대한 부분. 그러나 또 경제 재개하는데도 조금씩 조금씩 생기니까 사람들도 이제 고용도 조금씩 늘어나고 하니까 기발류 그런 수요, 그러니까 반등하지 않을까. 그게 아주 강하게 지금 맞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없이 박스권입니다. 죄송합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뭘 그래 빨리 끊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격을 하면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아니다 싶으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경상도 장리라는데 좀 아니다 싶으면 끊어요. 끊어야 됩니다. 잘라요. 엄청난 빠른 속도입니다. 치고 간다고? 자, 호중아, 아까 팁 하나 줄라 했던 건 뭔가 하면, 야, 이런 건 진짜 어디 가가지고 공짜로 들을 내용이 아니다, 야. 응? 1파, 2파, 3파, 4파, 5파, 다 돼가지. 강하게 갖고 한번 조정, 강하게 갖고 두번 조정, 강하게 갖고 세번 조정 받고 올라가다 무너지지. 그게가 완전 확실한 매도 포인트야. 그럼 매수는
한번 무너지고, 두번 무너지고, 세번 무너지고, 네 번. 여기 정도만 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등. 오케이? 뭘 말하는지. 와, 이거 너무 고급 가르쳐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 되게 고급이다. 여기서 바닥을 논할 수 있는 근거. 한번 무너졌어. 반등 못하고 두번 무너졌어. 반등 못하고 세번 무너졌어. 그리고 쌍바닥 반등. 응? 이번에는 한번 돌파했어. 두번 돌파했어. 세 번째 돌파. 여기서 못하고 비리비리 하다가 쌍봉 치고 내려오면 크기가 무너지는 자리. 아주 고급 팁이다. 조용히 듣고 있으면 뭐 하나씩 알려주지. 돈을 얼마나 꼬라박아야 그 느낄 수 있는 줄 알아? 응? 돈을 얼마 꼬라박고 느낀 걸 이야기해 주는 건지 아냐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40.00 라운드 넘버. 여기서 못 넘어간다가 한번더 일단 확인됐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한번 치고 왔고, 두번 치고 왔고, 세번 치고 왔네? 한번더 가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좀 조정 받으면서 왔다 갔다 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지. 근데 아까 여기 치고 갈 때는, 여기를 치고 갈 때는 뭐야 이거? 거래가 크게 섰네. 여기 치고 갈 때는 아까보다 좀 작아? 계속 방방방방 치고 가려면 거래가 팍 쓰면서 푹 올라가야 되는데 거래가 잘안 써. 힘이 좀다 됐다는 거지, 어느 정도. 여기 위에 또 장, 또 있어, 장. 30분 동안. 그냥 조정다운 조정 안 받고 쭉 올라오네? 한번 쉬었다 가야지, 가더라도. 왔다 갔다 시간 좀 보내다가 또 한번 가도 가는 거지. 왔다 갔다 하다 힘 떨어져 밑으로 처지면 저는 좀 세게 받는 거고.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또 먹겠는데, 잘하면. 이렇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겐또로 대충 빠질 것 같고 오를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호중, 설득력 있냐? 설득력 있을걸? 그만큼 수많은 매매를 해봤다는 거지. 이게 2차원이잖아. 가로세로에 있는 2차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어느 정도 정해지가 있거든요. 3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축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케이스가 점점. 내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잘 모르긴 하지만 엄청난 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데, 이 평면이야, 평면. X축, Y축. 그러면 나오는 게 뻔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로 받아들여 준다면 몸에서 반응합니다. 나중에 몸에서 야 이거 다 됐다, 야 이거 갈 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왜? 아,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깨집니다. 그래도 깨져요. 원칙을 지켜서 깨지는 거는 인정. 원칙 안 지켜가지고 삽질해가 깨지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뭐가 부족하다? 거래량이 좀 부족해요. 빵 치고 갈 때, 이렇게 빵 치고 갈 때 거래가 빵 터지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거래가 조금 시원찮아. 그러니까 세게 못 치고 가는 거잖아. 장중에는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주잖아요. 바쁘니까. 치우면 내 혼자 하는 매매니까 그냥 뭐 말씀도 드리고 하는 건데. 쓰잘데없이 쌍욕이 나는 방송은 몇천 명, 몇만 명이 보고 있고, 이건 뭐 여섯 명 보고 있네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488달러 수익. 결국 무너지잖아. 결국 일단 여기까지 노립니다. 여기까지 한 70 정도. 이거 왜 무너지는 줄 아니? 호중이는 좀 알 거야 아마. 이거 무너지면 왜 확 빠지게? 여기서 쭉쭉쭉쭉 끌고 오던 애들이 차익 실현도 같이 나오고 신규 매도가 같이 몰리니까 푹 빠질 때 크게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끌고 오던 애들이 던지고 던지고 하고 있거든요. 푹 더 빠지면 바바바바박 던진다고요. 그러면 밑으로 푹 하고 한 번씩 내려온다고. 그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호중아, 여기가 뭐 할 것 같냐? 여기가 매수합니다. 다시 이제 매수합니다. 여기는 지지권이기 때문에. 피곤해가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도 하니 뭐 그 정도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호중이가 632달러 야금야금 늘어갑니다. 야금야금. 여기까지는 올 수 있다 그러잖아 지금. 미국 선물이 자꾸 흔들려요. 미국 선물이. 미국 선물이 자꾸 흔들려요. 옆에 보고 있습니다. 옆에 모니터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럼 매치가 되잖아. 야, 빵빵빵 치고 가야 되는데 힘 떨어졌어. 미국 선물도 자꾸 흔들려. 그럼 매도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기에 조금 아리까리한 거지. 조금. 떨어진 폭도 너무 세고. 어, 더 들고 갈걸. 어떻게 한다고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도착이면 어떡하지? 도사하면 되지. 사자마자 올라가려고 폰 잡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돌려만 좀 달라들어도 될 일이 아닙니다. 잠깐만 푹 빠져 여기까지 내려와요. 근데 이 크루드오일이 비교적 정석적으로 잘 움직여요. 여기 못 넘어가고 비리비리 했는데 팍 뛰어넘었잖아. 여기 뭐? 저항을 뛰어넘으면 여기 뭐? 지지. 일단 수도배짱. 마라 올리면서, 마라 올리면서 여기 뚫고 올라가면 베리 굿. 그거 안 되고 여기 가다가 비리비리 하다 한 도 쳐지면 안 좋은 겁니다. 무슨 해설하고 있는 해설. 근데 뭐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있습니까? 들어가니까 막 다 올라가네. 까불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사실을 이야기했잖아요. 빠진다 해 그러면 빠지고 올라간다 해 그러면 올라가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사자마자 또 갈라 그러네. 어? 뭐야 이거? 까불면 안 됩니다. 까불다가 홍콩 갑니다 바로. 지루하잖아요. 여기 안 죽는 거 한 번 더 확인했잖아. 그러면 따라가면 되지.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또 뭔지 아십니까? 올 팔고 난 다음에 더 위에서 못 사요. 잘 밑에선 잘 삽니다. 올라간다 싶을 때 추격 잘 못해요. 너무 높게는 하면 안 되겠지만 물타기 연락이 잘합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섯 튀기면 12만원이거든요. 분할 매도. 야, 호중아 진짜 좋은 거 많이 가르치고 있다 지금. 응? 한 방에 사고 팔면 손 안 나가거든. 슬슬슬 추가, 슬슬슬 매도. 그렇게 해봐. 그게 아, 푹 갔을 때는 아, 끝까지 들고 갈 걸 쉽지. 가다가 토해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훨씬 조금 작게 먹어도 차곡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게. 형이 뭐 쭉 들고 가는 거 안 해봤을 것 같아? 다 해봤다. 다 해봤다고. 이렇게 쭉쭉 가다가 푹 밀려와가지고 마이너스 돼봐. 완전 꼬인다. 완전 꼬인다고. 그거보다 차곡차곡 10만원, 20만원 차곡차곡. 아까 마이너스 10만원이었다? 지금 90만원 다 됐어. 90만원. 그만해도 돼, 이제. 그런 거 컨트롤 마음 제어하는 게 안 쉬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욕심이나 미련이나 이런 거 다 제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거 아닙니다. 자, 쉬운지 안 쉬운지 해보면 돼요. 모의 투자 여러분들 가능하거든요. 저는 모의 아닙니다. 모의 해놓고 한번 플러스 나는지 마이너스 나는지 한번 해보면 돼요. 모의에서도 플러스 잘 안 납니다. 어려워서. 근데 실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안 나요. 더 안 됩니다. 모의의 성적 50%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심리가 모의는 많이 편안하기 때문에 실전보다 훨씬 마음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못 이겨내면요. 실전에서는 절대 못 이겨요. 주말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적당히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940달러.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오중아, 씨엇 씨엇 그거 똥침이냐 혹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 줄게요. 왜 했는지. 위험에 너무 시간을 많이, 매매를 많이 하면 시간에 너무 노출이 오래되면 실수가 나와요.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실수 나오거든요. 그게 대응 잘못하면 다 어그러집니다. 적당한 시간 하는 게 딱 좋아요.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집중 되게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스 샷. 뭐가 부족하다? 거래량이 좀 부족해. 좀 괜히 들어갔다 싶어요. 많이 먹으러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여기 딱 여기까지는 딱 노리는 건데. 자, 지금 흐름에 대한 예측은요, 여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밑으로 푹 잘 안 빠질 거예요. 일단 여기 와도 들어올리죠? 이렇게 세게 밀렸는데도 들어올려요. 그죠? 적당히만 버텨주면 여기 지지하려고 자꾸 들 겁니다. 그럼 풀로만 안 실으면 돼. 여기 내려왔을 때 적당히 딱 추가하면 단가 여기 정도 되거든요. 그럼 빡 반등하면 딱 끊고 그럼 딱 맞아. 근데 적당히 끊고 나오고 싶습니다. 적당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3원초 더 빠지면 이제 곤란해지는데. 포그 다 토하겠다 이거.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하겠다고 마음먹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밀려도 여기 지지권이니까 여기서 추가해서 반등 넘어 빠져나오겠다.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쳐지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오정이 공부 많이 했네. 여기 깨지가지고 그렇지. 여기가 지지잖아. 이것도 우선하면 돼. 또 팁 하나 알려줬다. 여기 깨지잖아. 그지? 아 위험하다. 그런데 여기 딱 지지권이지. 나는 5분봉을 기준으로 하거든. 아 아직까지는 여기만 지지되면 돼.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 여기 기준해버리면 오류가 많다. 어, 이것도 없어 고급이야. 여기도 지금 저항이잖아, 그지? 여기가 딱 지지거든. 5분봉을 딱 기준으로 하고, 여기를 사이드로 딱 둬야 돼, 사이드로. 1분봉하고 30분봉. 거기에서 좀 헷갈려 하다 보면, 나는 그렇게 정리가 딱 됐어. 이걸 딱 기준으로 한다. 여기가 지지권이네? 아, 여긴 저항권이라서 밀려오고 있고, 여기도 뭐 밀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깨졌는데, 아 여기 5분봉이 아직까지 살아있네. 이렇게 기준한다. 근데 이제 참고를 하니까 1분봉은 이제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고 30분봉은 저항이니까 여기 가봤자 이기겠네.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60만불입니다 이거 빠지면 매도 주문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괜히 까불다가 버려놓고 다 터내냅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거
음봉 크게 떨어져 있는데 양봉으로 많이 말아 올리지? 좋은 겁니다. 이거 많이 말아 올리면 좋은 거예요.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옆에 미국 선물이 다시 돌았습니다. 다시 돌아서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말아올림 좋다 그랬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야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해 줄게. 여기 1000달러 만들라고. 1000달러. 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076달러. 저런 거 맞추려 하다가 오중아 맛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 안 했어. 괜히 어? 아까 960달러였잖아. 4달러 같은 거 더 채워, 아 40달러 더 채우려다가 그런 거 500달러 토해내고 간다. 아까 잘못하면 망할 뻔 했잖아. 그래서 이 달성해놓고 이야기하려고. 좀 깔끔하잖아. 천 앞자리 일자리 올라오니까 좀 깔끔하잖아. 아이고, 별짓을 다 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어?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어? 야, 뭐 60달러 그냥 버려버리고. 그만합니다. 진짜 그만합니다. 자, 오늘도 수익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4승 1패입니다. 조회 한번 눌러볼게요. 매매한 지가 4월 27일부터인데 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죠? 11,381달러. 그러나 꾸준하게 수익 난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마이너스 났어요. 그 다음날 바로 만회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매매를 한번 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무너질 때 와장창 무너지고 끝장나는 사람도 천지거든요. 특히 해외 선물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매매해 봤습니다. 자, 일단 캡처 좀 하고요.
자, 14승 1패 오늘도 깔끔하게 수익 마감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자, 현재 미국 시장 선물 0.51% 다우존스 선물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보합입니다만 나스닥 원래 좀 강했으니까요. 지금 정도 수준 내지는 추가 반등한다면 양호한 편이고 다우존스가 전일 낙폭이 조금 있었는데 끌어당기는 모습이니까 추가로 좀 상승을 해야 우리나라 주식시장 월요일날 양호해질 수 있다. 자, 오늘도 상당히 강세 보이는 섹터에서 탁트키는 매매 잘 했는데요. 그 부분은 주말간에 방송 오픈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챙겨볼 겁니다. 자, 늦은 시간인데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키였습니다. 굿밤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